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 왓츠업은 SC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며칠간 이제 추석 연휴 전으로 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좀 미국 시장에 대한 해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을 보니까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최근 들어서 뉴욕 시장에 대한 이 고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 만큼 왔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는 좀 평가도 있지만, 확실히 좀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게 맞고요. 지금 일단 오늘 보시면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 오전장에. 그랬다가 이제 한 2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네. 다시 힘을 못 받고 조금 이제 거기서 좀 흘러내리고, 네. 그래가지고서 나스닥만 지금 관심이 좀 버티고 나머지는 약보합권, 정확히 그래도 그 정도는 잘 지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 이후에 했다가 이제 보합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쿼드러플 데이가, 위치 데이가 이제 내일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선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오늘 정도면 되게 잘 지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막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밤에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까지죠. 그 시점에서 과연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좀 흘러내릴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네 개가 한꺼번에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쓸 호재가 없어요. 이제 노멀라이즈드 플레이인데 완전히. 그래서 증시가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받쳐주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썼고, 이제 실물단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물단이 전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는 한 지난주부터 했을 때 한 6일, 7일 정도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다가 잠깐 이제 반짝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더 올라갈 힘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또 이제 아니다. 이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 아무래도 옆으로 가든가 하면서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개가 나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후자 쪽을 일단 좀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경기 부양책하고, 그 다음에 이 증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 그 일부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많이 경제 부양을 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 미국은 소비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최고의 핵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BNPL이라 가지고 Buy Now Pay Later라는 이 BNPL 관련주, 특히 Upham Holdings 같은 것들이 이제 급등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소비가 어떻게든 진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증시가 어떤 그 호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뭔가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는 너무 이제 유동성도 한계가 왔고, 지금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진짜로 크게 급락이 지금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나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이제 신흥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회복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 세계은행에서 지금 이제 플래그십에 대한 그 경제 보고서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이게 내부 감사에 가지고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 내부에 있던 그 이사가 중국에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표를 좀 좋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 갑자기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든가 뭐 이제 소비 지표 둔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임금의 원자재 가격
지금 계속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튀어오르는 것이 앞으로 이제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 미증시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네. 그럼 이 인플레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용이 올라가고 소비가 올라가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에 대한 지표가 좀 더 뚜렷하게 나와줘야지만 미증시가 앞으로 동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지표라는 것이 뭐가 하나 올라가면 어느 것이 반대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네.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경제 지표가 있어 왔는데 이게 지금 없다. 말이죠. 네. 두 개가 다 올라가든가 아니면 두 개가 다 내려가든가 네. 이제 완전히 이런 그 한마디로 고장난 지표를 가지고서 항행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표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평가들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리가 눈앞에 봐야 될 것이 뭐 일단은 뭐 내일 미국 시장이 쿼드러블 위칭 데이라는 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가 결국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그전에는 뭐 9월에 당연히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섣불리 테이퍼링 못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우리 추석 연휴 중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연휴 중에 주목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파하고 그다음에 비둘기파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거의 6대 6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느 한 명만 삐끗하면은 그쵸. 이제 테이퍼링으로 가자 해가지고 갈싸한 순간 이제 그때는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 아니면 매파가 이제 매파 중에 한 명이 아 그래 좀 기다릴게 이러면은 또 이제 테이퍼링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 가고 그냥 이 유동성 장사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쉬는 기간 중에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다음 주에 물론 얘기할 거지만 FOMC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제일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 고용이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과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있느냐라는 그 희망이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오늘 일단 시장 예상도 좀 해봐야 되겠고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우리가 또 길게 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연휴 전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일단은 올해 이제 연휴 증시는 사실상 이제 오늘은 거의 끝인데다 연휴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활발한 장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고 아마 조금 이제 약간의 그 하락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 9월 말까지 해서 대비하는 그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는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쵸?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해가지고 상당히 큰 박스권에서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변곡점이 애매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관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발 쇼크가 되게 위험한 이슈라서 뭐 헝다그룹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일단 에버그란데가 지금 그 부동산 관련 주 또 국유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에버그랜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 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도 중국의 이슈도 최근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